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로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0절부터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심이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장 14절을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띄워지지가 않네요.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사망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 나오면은 예, 사망에서 옮겨서 어디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요. 예,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어떤 거죠? 그냥 소극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적극적이면 미워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육의 참 생명을 얘기해요. 육이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요. 아가파오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행위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행위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에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이다 그러지. 그런 의미는 우리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 육까지도, 우리 육체까지도, 육체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다. 이 표현을 육의 참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연결된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범죄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지요. 그럼 아담의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으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목숨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흙에 원소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절차를 밟지요. 장례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져서 우리 존재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없어졌어요? 그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끊어진 사망 안에 갔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원죄는 사망이다. 자범죄도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담이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하나님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이보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담이 영이 죽었을 때에도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존재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긴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요. 아담은 일반은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일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일반 생명. 그러면은 그 아담을 창조하는 것은 육체를 창조했어요. 영도 창조했어요. 아담의 영도 창조하고 육도 창조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이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생각이다? 무슨 생명이다? 그러면은 일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반 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바다도 지었고, 바다 속에 고기도 지었고, 산도 지었고, 나무도 지었고, 동물들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을 사랑하는 그 무게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무게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무게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일반 생명에서.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누가 대표자가? 아담이 대표자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살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뭐냐면 동물이 뭐 먹고 살았을까요? 동물들이요. 저기 동물이 대부분 초식 동물도 있어요. 육식 동물이 있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렇게 그 육식 동물 하는 그 동물들도 초식했을까요? 육식했을까요? 풀을 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풀을 식물로 주문하고 그랬어요. 동물들도요, 풀은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동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만들어 온 성격들은 있기는 그 이제 본질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일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그 피조물의 대표자로 살 때에 아담은 종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그 관계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그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산 상태가 일반 생명이다. 일반 생명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온 지면에 심는 채소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이렇게 맡겨진 삶입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요, 그 일반 생명 안에서 살았는데 그 아담은 어디다 에덴 동산에 갖다 창설하시고 그곳에 동방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갖다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2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경작하며 있죠. 개혁성경에서는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살 동안에요,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지요? 잠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으니까 들짐승, 에덴 동산 밖에서 살 때 들짐승이 들어와요. 들짐승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들짐승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누가? 아담이. 3장에 가면은 아담이 잠들 때에요.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이 하와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림을 것을 다스려줬어요? 못 다스려줬어요? 못 다스려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 하는 부분들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지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 땀, 선악과는 자원죄고, 실제로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새나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분에서 다스리지 못한 누구요? 아담이요. 용과 육으로 지어져 있고 생명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육이 영의 움직임을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는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아담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언제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언젠가에 하나님의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고 사망 가운데 앉게 되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으니까 모든 만물도 사망 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든 만물이 사망 안에 갇혀버렸어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요. 지금 어때요? 겨울이 되면 폭설이 쏟아지잖아요. 눈사태가 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강추가 와서 이런 변화들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과정들, 질병들 이게요 사망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망세계에서 아담이 병자할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원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서 일반 생명을 빼앗겼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에 관계된 것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먼저 자범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와는 원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와도 사망 가운데 가서 있었어요. 용과 육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자범죄를 지은 것이 선악과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멸망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이 되었고 그때 일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왜 이것을 허용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생명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은총 안에서는 죽었습니다. 일반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죽었어요. 아담이.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미움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은총 안에서 계속 살면은 그것은 한 번만 넘어지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만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사망 아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요, 영도 죽고 육도 죽었어요.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 육체가, 그러면 죽었으면 육체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죽었는데, 육체가 죽었는데, 사망 아래 갔는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이것은 목숨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숨. 지금 현재 우리 목숨은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움직여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닮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습관이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요?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살리신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봅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4장 요한일서 4장 9절 봅니다. 9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요. 공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일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의 법 속에서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냐면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생명적인 우리 성도들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에요. 그 자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영광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생명적인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긍휼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신 거죠. 1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면 죽는 것을 일반 생명 안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은총 안에서. 특별은총이란 얘기는요. 어떤 얘기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사랑의 법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주인 하나님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주인과 종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담의 영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어요. 죽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지금은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냥 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율법에 우리 원죄값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원죄값을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걸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값 선악과 따먹고 그 후에 우리 정가대에서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뭐 했다고요? 형벌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줬어요. 원죄값 없애졌잖아요. 자범죄값 형벌 받으셔서 우리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죄 상태 됐어요. 무죄 상태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가요. 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전에도 보았습니다. 본문을 성경을 보고 갑시다.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요. 24절에서 봅니다. 3장 24절을 보면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한 것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성경대로 다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의인으로 봐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 대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기까지 순종해서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켜서 내 대신 지켜줬습니다. 성경을 다 지켜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내 속에 있는 생명적인 아들인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 신의 씨가 있어요. 그리고 씨는 영광을 입지 않고 났지만, 신적인 존재, 생명적인 아들로 안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에서. 그 우리는 그 단순히, 사람은 우리 육체 입고 있는 단순히 이거고, 그리고 영체를 입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육체도 벗고, 영체도 벗어요. 결국에는 누구 아들로? 그 나라에 가서 살 존재들. 우리는 사랑받고 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은요,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면요,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그리고 특별운종에서 살아요. 아버지가요, 잘못했다. 내가 넘어져도요, 아,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된다. 그래. 내가 너 다 용서했다. 그래. 다 용서했다. 용서한 거, 내 용서한 거. 그런데 우리 속에 넘어지면 어때요?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를 해.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갖고 전부 가겠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한 구속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내게 입혀줬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요, 우리를, 뭐냐면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을 돌리려면은요,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먼저가 아니요. 돌려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와줘야 돼요. 내게 입혀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성신의 열매로 내게 맺어줘야 돼요. 맺어지면 그것이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지는 것이 내게 나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현재요. 너는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욕심에 끌려서 살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산에서 용서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다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마귀한테 속는 내가 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소금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뭔데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도 10번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면 너는 의인이다.
내가 다 용서했느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늘세 계경에서 가거라 그런단 말이지. 저도 넘어져요. 우리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 사람 같아. 두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 안에서요, 사랑의 부부로 길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명적으로 낳은 아버지. 어디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적, 신적인 존재로 낳은 존재. 그리고 우리 영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혀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체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 택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욕기서에서. 욕기서에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고 사탄도 왔더라 이러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물질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욕기서 38장 7절에 나타납니다. 땅의 기초로 물질세계를 지을 때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어요. 천사들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어요. 영물세계가 먼저 창조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불택자의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런데 불택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요. 우리는 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 지금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애들 우리 낳았을 때 어땠어요? 오줌 싸면 아이고 이놈 자석 예쁘네, 똥 싸도 예쁘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처벅처벅 놀아도 예쁘네. 그래. 누가요? 아버지가 어머니니까. 왜요? 지금은 똥 쌀 때요, 앉아서 오줌 쌀 때요,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요? 부모가 그렇게 길러.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길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를 때 그렇게 기른다니까요. 넘어져도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서 헐레단 벗겨가 있고 이게 다시 저는 새 옷으로 바꿔 입혀주잖아요. 기저귀도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걸 누가 해요? 엄마가 하고 아버지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일반을 통해서 죽어도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랑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생명이 넘쳐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는 통째로 주었어요. 통째로 주어버렸어요. 그렇게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우리는 어떻게 낳았어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낳았어요.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가서 너하고 나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과 그것을 또 생명적인 그 동생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맺은 것이 속죄 언약이야. 영광의 언약이야. 은혜 언약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이요 넘치고 너무너무 이렇게 폭발할 거야.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폭발한다 할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꽉 차있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예요. 그게 생명세계, 신의 세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자녀를 낳으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요. 신의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아들의 생명적으로 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큰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많은 것 지었죠. 조그만 죄 지으면 용서하고 그러시나요? 용서 안 했나요? 예수님 우리가 조금 큰거 지으면 용서 십자가에서 그거 빼놓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큰죄 지어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속 증거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용서 못해요. 용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은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사갖고 싶은 대로 살아서 강도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구치소 가고 감옥살이를 10년 20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엄마는 엄마예요. 그래도 아들 그래. 지금부터라도 바로 살면 좋겠다 그래. 누가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요 우리를 다양하게 기르십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기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내 순간순간만 일어나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때요 그냥 살린 게 아닙니다.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살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켜준 영원한 법적인 생명,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연결해 놓은 것이 뭐냐? 영원한 법적인 생명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아들이니까 사랑.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생명이에요. 기본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본적으로 생명적인 아들이요. 아들이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을 죽여서요. 신의 아들의 위적인 독생자를 죽여서 생명적인 아들을 많은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아들을 죽인 거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러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필요해서 우리를 육체 안에 중생된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생명도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의 씨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법적인 구원을 생명적인 그것을 근거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하나님의 미움 관계에 있던 영을 사랑의 관계로 딱 옮겨놓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 믿음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우리 영을 옮겨주신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죠. 나도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언제 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값 치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내가 거듭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믿어져요. 거듭나면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거듭나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됐다. 그것은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기를 때는 그게 영이, 영에 중생된 영의 생명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된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뺏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려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공의의 법에서 죽었고 사랑의 법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뭐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데 진리로 길러요. 진리로. 진리란 말은 이치다,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 진리. 예, 진리는 먼저는 하나님하고 관계, 그 다음에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우리가 맞춰서 살 것이, 그리고 물질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몸을 길들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행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누구에게? 중생한 영에게, 중생한 성도에게, 거듭난 영에게, 살아난 영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쓴 것을 알려주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육체도 있고 중생된 영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바로 끌려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살게 하고, 어쩔 때는 때로는 우리가 육의 쓰레기에 끌려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에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포옹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해주고 우리가 돌보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행위 믿음입니다. 행위 믿음으로 살아지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기를 때는 뭘로 기르냐? 진리로 연결해줘요. 이치로 오는 거겠죠. 그것을 진리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세계에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법으로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2014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요한에서 넘어갔네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한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니라. 12절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독생자. 왜? 생명적인, 미적인 하나님을 보낸 겁니다. 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신의 아들을 보내서 신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도록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쏙 들어와봐요. 우리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함도 자유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19절 봅니다.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육체에 끌려서 살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도 그 죄값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일어서서 가면 돼요. 인정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지금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생명적인 아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답게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